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고. 얘기 들었어요, 예뻐라. 안녕하세요. 저는 주시훈입니다. 저는 주지훈입니다. 네. 뒤에서 엄마 얘기 다 들었어요? 아, 네. 진짜? 어땠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아주 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오늘 처음 알았을 텐데. 엄마가 이렇게 낳아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고스톱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스톱이 뭔지 알아요? 아, 알긴 아는데. 같이. 엄마가 그렇게 친 줄 몰랐어요? 아, 네. 저 기억나요? 아, 잘 안 나요. 잘 안 나요. 어떻게 아는 것처럼 얘기했잖아. 최강 로맨스 생각 안 나? 아, 그 오뎅삼촌? 맞아, 오뎅삼촌. 오뎅삼촌. 오뎅삼촌이야. 오뎅꼬치에 이렇게 찐 어린이 카페 가서 같이 논 적 있었어요. 아, 가졌어요. 그때 군대에서 휴가 잠깐 나왔는데 누나는 이제 뭐 공연 보러 가시고 제가 애를 봤어요. 네, 애들하고 같이 카페 가서 오지랖도 넓어요. 애도 잘 봐. 우리 주원이 시원이 여기 지금 보면 뒤에 언니들, 오빠들 있는데 누가 제일 좋아요? 누구 보고 싶었어요? 슈퍼주니어? 또 한창 또 슈퍼주니어 엄마를 제일 보고 싶었어요. 엄마 엄마 말고, 엄마 말고. 자, 엄마 말고. 엄마가 집에 잘 안 들어와서. 야! 집에 잘 안 들어와서. 야! 애들아, 또. 어머니. 고급 쳤네, 어디 가서 고급 쳤네. 아니야, 집에 늦게 들어온 거지. 아니야? 다시 아, 그래서 맨날 엄마가 잘 때 들어오니까.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에릭 아저씨한테 엄마 좀 빨리 보내주세요. 에릭 아저씨 만난 적 있죠? 네. 어때요? 엄마 남자친구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용돈도 많이 주고. 아유. 남자친구 있어요 우리 두 친구는? 아니요. 없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언제 헤어졌어요? 아니 만났어요 헤어졌다. 아니 여기서는 남자친구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엄마. 엄마한테 고마웠던 것도 좋고. 네. 엄마 아플 때 우리들 정말 저희 따로 얘기해. 엄마 아플 때 우리들 정말 저희 따로 얘기해. 자 우리 쌍둥이 어쩜 저렇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쌍둥이니까 헬렌 다시 나와. 통해서 나 무슨 뭘 통하는 줄 알았어. 지금 똑같아. 난 애미 얘기한 줄 알았어. 엄마 아플 때 우리들이 너무 속상했어. 엄마 아플 때 속상했어. 그리고 엄마 웃을 때 우리도 기분 좋고 그리고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살자. 아유 정말 좋다. 어떤 내용입니다. 네.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보이셨는지. 저는 방송을 하면서 항상 그냥 나한테 들어오는 일들을 모두 다 그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그게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솔직하고 예. 가식 없이 하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리고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남들은 저를 막말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막말이었나? 아 내가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사는 건가? 저만의 세상으로 좀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가치관이 흔들렸군요. 네, 네. 흔들린 거예요. 뭔가 방송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막 누군가가 저를 막 툭 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고 짜증나는 거예요, 방송인데도. 뭔가 짜증날 때 있잖아요. 네. 그래. 조용히 좀 해줄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짜증났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내가 즐겁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예능에 그렇죠. 나와서 예. 그거는 가식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부터 강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그냥 과감하게
놓고 내가 다시 즐거워지면 그때 돌아오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만둔 거군요. 네, 그리고